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 재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재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이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이 교육비와 교통비 그리고 식비 등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성남시 경우에는 이 청년 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무상교복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불수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에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불수용 결정이 난 청년배당 등의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둘러싼 이 복지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은 아닌데요. 네. 복지부도 뭔가 좀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네. 인상을 네,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복지부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법원의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리고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주 초에 이 서울시에 예산안 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성남시에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는 성남시에 예산안 제의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의 대응으로 일단 지자체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정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라, 이렇게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법원에 재소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집안에 2년 넘게 감금돼서 폭행을 당하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결국 탈출을 감행한 피해 아동. 정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네, 네. 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가 장기 미등교 아동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 보고 같이 함께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에게 2년 넘게 감금이 돼서 음식도 거의 먹지 못하고 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의 사건. 참 많은 분들에서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온 국민을 네. 공분에 사게 만들었는데요.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 역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올해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서 의무교육 유예 판정을 받은 학생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네. 이 학교별로 장기 결석 학생의 현황을 파악해서 학교 소재지에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이 학교 관계자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이 학생의 주거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취합한 뒤에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친부와 동거녀 등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1차적 가해자인 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그리고 학교 측의 태도도 분명 좀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성탄절을 맞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 심야 시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요? 네, 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과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오는 31일 4일간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꽤 긴 시간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이 미세먼지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다가 2시 반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가운데 통합대기 환경지수가 나쁨으로 나오면서 운영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케이트장의 평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밤 9시 30분까지이고 또 금, 토, 일과 공휴일에는 밤 11시까지인데요. 성탄절과 연말 시민들에게 더욱 열린 광장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과 내일은 이 DJ 파티와 캐롤송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재밌겠네요. 네, 지난 17일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벌써 총 2만 5천여 명이 이용을 할 정도로 인기가 꽤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케이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잠시 운행이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이 미세먼지도 대부분 물러갈 거라고 합니다. 스케이트장 입장료는 1회 1,000원이라고 하고요. 부담 없이 스케이트 타면서 또 파티도 즐기고 성탄 분위기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부모님들 큰일 났네요. 아이들 새벽 3시 반까지 집에 안 가겠다고 하면 네, 그때까지 스케이트 타는 되죠. 아, 그러면 되겠군요. 네, 네. 아, 현명한 엄마가 될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